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바로 월촌역인데요. 오늘은 이 월촌역에서 도보로 한 2분? 뭐 1분, 2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로변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 대로변에 있는 건물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도 여기서 가까운 이유도 있겠죠. 자,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 접해있고 역도 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 앞 건물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 대로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아, 오늘 건물은 아우 괜찮겠구나, 괜찮다라고 다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왜냐 위치가 일단 워낙 좋고요. 바로 이제 역을 내려서 버스를 이용하고 갈아타실 분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건물은 그럴 분들도 그렇고 역을 내려서 이제 주거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 주택 뭐 내 집 아니면 내 거주로 공간을 이동을 하시는 분들, 그럴 분들에게는 이 건물을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자, 주변 건물들과 이렇게 비교해 봐도 가장 신축 건물 세 건물이죠. 맞습니다. 완전 신축 건물이고요. 바로 여기 앞쪽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앞쪽에 여기 횡단보도까지 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 길목에도 이렇게 뭐 밤도 파시고, 그리고 무도 파시고, 뭐 깻잎 등등 이렇게 내놓고 파시는데, 그만큼 여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마트도 끼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잠깐 머물러 가는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잠깐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게 앞쪽에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하나, 둘, 세 대 정도는 앞쪽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 본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 뒤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뒤편에 보면 여기 이제 기계식 주차 방식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5층 상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 여기다 주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 건물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현관 이쪽에 들어오시면 2층으로 바로 오르는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엘리베이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뭐 계단이 꺾여 있으면 계단으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열면 바로 있어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1층, 여기 1층 화장실입니다. 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고요. 뒤쪽에 1층 상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음식점, 병원에 있으면 약국 등 모든 업종이 잘 어울릴만한 그런 상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2층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부터는 3층, 4층, 5층까지 동일한 구조로 상가가 올라가 있는데요. 2층 이렇게 전면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횡단보도 있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역으로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요. 상가에도 이렇게 화장실도 두 개로 구분을 지어놨고요. 2층 올라가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5층으로 올라가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내용 같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5층까지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기 각 층마다 수도 계량기 함이 층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층마다 수도 계량기 뭐 계산 안분 배당 하기도 쉽고 혹시나 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 찾기도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현관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 구조는 2층하고 3층, 4층, 5층 모두 다 동일합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되도록 두 개를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 이쪽이 이제 도로변이죠. 자,
자, 저는 아우 앞에 도로변에는 이런 가로수들이 있어서 3층, 2층, 3층은 전망이 안 나오지만 여기 5층부터는 시원하게 전망이 뒤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제일 위층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 사무실도 뭐 탕비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안쪽에도 이렇게 수도 배관을 빼놓으셨고요. 싱크대랑 뭐 배수구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앞산입니다. 앞산도 시원하게 전망을 할 수 있고 아마 여기 뭐 직원 휴게실 같은 걸 이쪽에 만들어 놓고 창이 있으니 앞산 전망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입구 앞쪽에도 이렇게 계단 쪽에도 창이 하나 나 있고요. 옆 건물보다, 이쪽 옆 건물보다는 한층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 이렇게 나가시면, 아우, 전망 엄청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좌측에, 바로 좌측에 앞산이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도, 아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월천정 상인 화성파크 드림 바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영상을 시작했던 여기 월천역도 바로 보입니다. 월천역에는 스타벅스도 있고 월천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이고요. 그리고 제가 6층에서 보여드렸죠. 이쪽 방향이 바로 도로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간문시장,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상인동 가는 방향이고요.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10대 가능합니다. 대지는 307제곱미터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38억에 대출은 약 15억 예상이 되고 임대보증금 만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2억 1000만원, 이제 인수가격 예상 인수가격이 20억 9천만원 인수 가능한 금액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100만원 이자 제외하고 475만원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월세는 부가세 관리비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월천역에 월천역 앞에 지어진 여기 신축 상가 건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옥상도 울퉁불퉁한 게 없고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공간도 또 임대를 해서 주기에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파티룸도 여기 야외 촬영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파티룸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소규모 뭐 풋살장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로도 옥상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건물도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위치적으로는 뭐 이야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입지이고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다는 게 또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직접 제 영상 보시고 찾아오셔도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